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이야기 글로벌 리서치팀의 홍록기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국 시장 이야기에 대한 제목이 재밌네요. 네.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중국어로는 만유 펑유인데요. 만유 펑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우랑 네. 풍우. 그러니까 느린 소, 미친 소인데 직역하면 그렇고요. 미친 소가 뭐죠? 어떤 시장을 미친 소로 의미하는 그러니까 거죠? 최근 중국장이 먼저 말씀해 주셨죠. 네. 좀 상승폭이 좀 과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2015년도에 후광통 처음에 열렸을 때 당시 그때 당시에도 좀 폭발적으로 오르다가 네. 폭락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이제 투기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경계에 좀 뉴스들도 많이 언급되고 있으면서 그게 제시로 이제 풍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식으로 나와서 만우의 풍호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친 소가 돼서는 안 된다. 그 갑자기 그 개그맨의 미친 거죠. 뭐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 이 상승세가 제대로 된 모멘텀을 받고 오르는 건강한 상승이기를 바라는데 진짜 뭐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신천 종합도 그렇고 최근에 엄청난 가파른 상승 뒤에 이제 오늘은 좀 양시장 모두 쉬어갈 만하니까 또 쉬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7월 들어서 중국 증시가 진짜 많이 올랐죠. 네, 특히 이제 7월부터 상승폭이 많이 확대가 네. 됐었었는데 어제 오늘은 좀 주가가 쉬는 모양이긴 하지만 7월 초, 그러니까 6월 말 기점으로 본다면은 상해 종합도 오늘 거 감안하더라도 14% 정도 오른 셈이고요. 뭐 신천 종합도 15% 넘게 올랐고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도 한 17% 언저리쯤 오른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뭐 신천 종합이랑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그 한 2, 3개월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었었지만 네. 상해 종합은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상해 종합마저도 좀 상승세가 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관련해서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이전에는 답답하셨는데 이제는 좀 약간 희망을 좀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모님께서도 중국 펀드를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는데 요새는 약간 좀 얼굴빛이 지워지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인데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이 올랐던 그 이유를 좀 확인해 보자면 지난번에 한번 상해종합 주가지수 관련해서 그 조정안 발표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게 네. 좀 약간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글로벌 자산 배분 관점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 조정안 발표가 금융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금융시장 내에서도 그 자본시장 개혁 조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이제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었고 22일 그러니까 이번 달 22일부터 이게 이제 발효가 될 텐데 세 가지 변화 다시 말씀드리면은 편입 종목에서 관리 종목을 제외를 하고 커창판 상장 기업을 편입시킨다 이렇게고요. 신규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1년 뒤 지수 편입을 하고 시총 상위 10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뒤에 편입을 하겠다 이런 항목들이었고요. 일단 금융당국 설명 같은 경우에 이제 빌리면은 어쨌든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은행이나 금융주 비중이 높은데 금융주 비중은 낮아지고 테크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런 점들이 상해 종합 같은 경우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었고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관점에서 그게 요인은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중국 증시의 유동성이나 경기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중국 등 당국이 본토 증시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런 점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좀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해종합주가지수의 강세 배경이 뭐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뭐 지수 조정안이 있어도 그 시장의 그 펀더멘털 자체가 튼튼해야지 또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당연히 오르니까 관련해서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해종합이랑 심천종합거래소 두 거래소에서 되는 대금이 지금 몇 거래 연속으로 1조 5천억 위안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특히 아까 외국 글로벌 자산 배분 관점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좀 투자 매력도도 올라갔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덕분에 지금 후광통을 통한 외국인 자금 순유입도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같은 경우도 역시 개인의 비중이 높은 증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서 수급 측면에서 개인의 흐름을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본토 증시
신용 거래 같은 경우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조 2천억 위안을 넘어선 상황인데 이게 과거 후광통 당시에도 이게 2.4조 위안 가까이 오른 경험이 있는데 그거의 절반은 넘어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이제 시장에서는 15년도 후광통이 열리면서 전개된 이제 중국의 강세장과 많이들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15년도 당시에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경기나 기업 펀더멘탈보다는 유동성 모멘텀에 이제 편승을 해서 강하게 올랐었고 그 이후에 폭락하는 흐름들을 연출했었었는데 지금 모습도 그와 조금 유사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는 차트에도 보여지듯이 지금 신용거래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용거래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상승에 많은 수익을 누리려는 그런 심리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게 가능하군요. 중국 당국이 이 부분을 약간 또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네. 이런 그 상승세 상승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목처럼 이제 느린 소냐, 미친 소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은 그 15년도 당시에 이제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장세가 다시 펼쳐질 수 있으면 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지금 오히려 이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이제 연기금 같은 종류인데. 이제 인민보험그룹 지분은 뭐 2% 매각을 하고 국가집성로 산업펀드 이것도 이제 중국 정부의 반도체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제 뭐 우시타이지 후이딩과기 베이징 북두성통 등 이제 여러 기업 지분들을 최소 2.5% 이상 매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최근 상승세를 좀 제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영 매체를 통해서 15년도에 증시 투기의 광풍이 일었던 과오를 반복해서 안 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이런 정책들을 펼쳤음에도 과거에도 펼쳤었었는데 이게 사실 다 실패를 했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중국 증시의 방향성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신중한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로만 본다면은 사실 이거를 꺾을 만한 또 요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승폭 자체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방향성은 일단 우상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해종합주가지수의 월봉 차트를 쭉 보고 있는데 물론 뭐 2007년에서 8년이 가장 가팔랐지만 2015년에서는 올랐다가 떨어졌던 폭이 이제 되돌림이 거의 3분의 2 정도 됐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초입 단계의 상승이 나타나고 네. 있는 건데 이제 중국에서는 결국에는 이전에 있어서의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이번에도 어쨌든 움직임은 있지만 시장을 오르려는 시장을 저지할 네. 수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건강한 상승인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전에 상승 랠리를 펼쳤던 2015년도 그때는 경기나 기업의 펀더멘털이 좀 나빴다라고 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과 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네, 지금 아까 월봉 차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006년도 그 당시와 2015년도 당시가 이제 중국이 크게 오르는 장이 있었었고 네네. 지금이 그 초입 단계라고 이제 부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를 지금 거를 제외하고 그 두 가지 사례를 보면은 네. 2005년도, 6년도 당시는 중국 성장률이 뭐 많게는 15%, 적게는 13% 정도 성장률을 네. 기록하던 때이고 이제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7%대였거든요. 즉 경제 성장률로 본다면은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말할 것도 없는 게 기간마다 다르지만 중국 증시도 올해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황에서도 사실 펀더멘탈과 괴리가 낮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코로나19 불확실성 때문에 대외 환경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이런 중국이 뭐 경기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은 중국 증시에게 이제 어떤 점에서는 불리하고 어떤 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좀 양날의 검인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주창하고 외쳤던
인프라 투자만 또 적극적으로 하면은 오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안 하고 이 제지만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참 아쉬운데 근데 어쨌든 이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른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 중에서 중국이 그나마 양호하다는 점 그걸 네.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네. 좀 기간마다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이 좀 마이너스 증가율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 신흥국 할 거 없이.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에서 3%대 성장률을 좀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가 안 좋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외 수요가 불안하다는 점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의 한 축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그 수요를 전부 다 이제 중국 내부 수요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가계 수요나 민간 기업들의 수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섣불리 빠른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 인프라 투자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정부 중심으로 즉 국영기업 중심으로 고정자산 투자가 이제 확대되는 흐름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은 뭐 2, 3년 전만 하더라도 좀 많이 언급하던 문제였는데 중국의 부채 리스크가 다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하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 전망이 가장 양호하다는 점은 글로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좋은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워낙에 또 상대적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해외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더 유심하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텐데 경제 지표 관련해서 좀 봤을 때 지난 6월에 PMI 같은 경우에는 호조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후에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더 오르려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PMI가 아무래도 이제 센티먼트 지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실물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네.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그 PMI 지표대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 말씀을 드리면은 전년 동월 대비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전월치가 마이너스 3.7%고요. 네. 예상치가 마이너스 3.2%이기 때문에 지금 모두 개선된 수치이고요. 특히 이게 전월비로 많이 봐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전월비로는 보면은 0.4%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즉 마이너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점은 좀 부인하기 어렵지만 모멘텀 측면에서 변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조업 내 디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기업의 마진 압박도 지금 나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예상치를 이제 부합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초까지 그 ASF,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제협약 때문에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점이 오히려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 이제 운용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해관청세 수출입의 발표가 됐었었는데 네. 수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을 했고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보다 모두 좋아진 수치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중국 수입이 개선폭이 두드러진 점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내부적으로도 수입을 늘렸다는 점이 공장이나 이런 축에서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점이다라는 걸 시사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적인 측면에서도 중국 경기 회복이 잘 확인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시장 결국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될 그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중요하게 될 텐데 그것만 잘 나온다면은 3분기까지는 현재 추세대로 좀 갈 가능성도 좀 높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약간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시장,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회복을 많이 볼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회복한 움직임들이 보였고 또 글로벌 증시 자금 자체도 좀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 중국 시장을 많이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분기에 나올 지표,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올 지표 부분을 좀 잘 챙겨보시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홍록기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